산골 상사리야. 이승희 씨, 네네. 우리 강산에 적벽강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두 군데 아닌가요? 그 전라남도 화순의 적벽강하고 전라북도 변산반도의 적벽강. 네네. 네, 물론 변산은 바닷가에 있는 적벽강이죠. 그렇죠. 근데요, 그 적벽강을 구경하러 가는 중국 관광객들이 네. 전라남도 화순의 적벽강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화순 동북호수 쪽으로 그 용성산에서 바라본 그 화순 적벽강 경치가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길이 곧게 뻗어가는 게 아니라 산골과 호수를 따라서 굽이굽이 흘러가는 경치를 지금도 줄지어 구경을 간다니까 우리 강산에도 적벽강이 있다는 거 새겨두자 그거죠. 네네. 아 그러고 보니까 경상북도 영덕에 적벽봉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네네. 네. 고산 윤선도가 적벽가라는 노래를 남긴 그 영덕 무릉산 계곡도 생각이 나네요. 아 그러네요. 영덕 팔경으로 전해오는 적벽 추풍 무릉산 쪽에도 적벽이 전해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윤선도의 적벽가라는 노래도 새겨져 있는 고장이고요. 네, 그렇죠. 우리에게도 적벽이 있다. 네. 이 겨울날 찾아가는 적벽강도 있다. 그래서 중국까지 소문이 나서 중국 관광객도 찾아온다. 네, 네.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요즘은요. 화순 적벽 버스 관광길도 열렸답니다. 네네. 예, 동북호를 배경으로 적벽강과 망향정을 감상하는 분이 전에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 적벽강 용성산에서 바라보면은 절로 단성이 나올 것이다. 네네. 앞으로 화순 적벽과 같은 노래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변산 적벽강. 화순 적벽가, 영덕 적벽가도 줄줄이 나오면 네, 네. 그 적벽가 소리를 따라서 구경하는 발길도 그냥 쭉 이어지겠죠. 네, 그렇겠죠. 네. 네, 이 시간 첫 곡 띄울게요. 전라남도 화순 논내는 소리 매화 타령을 서영우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서영우의 여러분의 소리로 전라남도 화순 논내는 소리 매화 타령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에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난이랑 여보게 광대 어이 나 어젯밤에도 등산하고 텐트에서 자고 왔네. 허허, 아 여보게 초라니. 이 추운 날 등산하고 텐트 치고 잠을 잤다니. 그뿐인가? 우리 가족 3대 내 집 마련 해결까지 했다네. 허허 참. 아 텐트 치고 잤다면서 내 집 마련이라니. 아 이 사람 얼었구만. 꽁꽁 얼어서 헛소리하고 있어. 얼기는 거실에서 텐트 치고 단잠을 잤다니까는. 에이? 산이 아니라 거실에서 텐트를 쳐? 아, 집에서 텐트 치고 지내니 그게 등산 아니고 뭐겠는가? 얼씨구, 요즘 방 안에서 텐트 치고 겨울 나는 분들 많다더니 아이고, 그 자네 형편이 그 얼마나 어려우면 집에서 텐트를 치나? 에헤이, 재수없는 그 우는 소리는 요새 침대용 텐트까지 나왔는데 자네도 한번 치고 자봐. 아늑하고 따뜻해 아주. 뭐요? 침대용 텐트까지? 아니 그래서 3대가 모두 방에서 거실에서 그 텐트를 치고 산단 말인가? 난방비도 줄이고 텐트 속에서 훈훈하게 지내고 있네. 자네 괜히 난방비 아낀다고 덜덜덜 떨고 살지 말라는 소리네. 얼씨구. 아니 그럼 저녁이면 텐트 치느라 바쁘고 아침이면 텐트 걷어들이느라고 요란하겠구만. 그런 걱정은 말게나. 그냥 던지면 쫙 펴지고 툭 땡기면 후닥닥 걷어줘. 간밤 꿈은 참 대단했네. 아니 거실에 텐트 치고 대단한 꿈이라니. 무슨 꿈인데? 그냥 별이 빛나는 꿈인데 등산 갔을 때 봤던 그 별이 쏟아졌지. 어허, 별들이 쏟아지는 꿈까지? 응? 아, 이 사람아 차라리 나 도와줘. 나 힘들어 소리를 하든가. 아이고 듣고 있는 내가 웃는 줄 알아? 에이, 어디다가 이렇게 눈물바람 소리야. 난 텐트 치고 자면서 노래도 했어. 난 괜찮아. 별이 빛나는 텐트에.
네, 흥보가 가운데서 흥보 쫓겨나는 대목을 김현수의 소리와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요즘에요.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온 것 중에 방한 텐트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거 쓰는 분이 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예, 예. 네. 그 1인용, 2인용으로 나온 방한 텐트. 네, 보온 효과도 뛰어나고 우선 간편하다죠. 예, 예. 그 위풍이 있는 집에서는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좋대요. 글쎄요. 네. 아니, 근데 거실에서 이 방에서 텐트를 치고 겨울 나는 거 글쎄 그냥 그렇게 보기 편한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이렇게 같은 마음입니다. 네. 네. 겨울철 보온을 위해서 뽁뽁이만 그 바빠진 게 아니라 이제 네. 텐트도 바빠졌다니까 앞으로 어떤 난방 용품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 방송.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FM 95.9 메가헬트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자 좋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선조시대 학자였던 유희춘의 양생고사입니다. 네, 호가 미암이었던 유희춘은 19년간이나 귀양살이를 했죠. 네네, 명종 초기 을사사화로 많은 선비들이 희생됐었죠. 네네. 그때 유희춘이 그 양재역 그 벽서 사건에 연루돼서 함경도 종성으로 귀양 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종시대에는 나라에서 따로 한 1년 책만 보고 연구하라는 사가독서를 하게 해줬던 인재 중에 인재였는데요. 네네. 을사사와 당쟁에 희생돼서 19년간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겨울이면 함경도 종성이 엄청 춥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억울한 귀양살을 19년. 하지만 그 미암 유희춘은 그냥 허송세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종성에서 교육을 펼쳤으니까요. 네네. 그 시절 종성에는 워낙에 뭐 글공부 잘하는 선비도 드물고 훈장도 없어서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힘든 때였죠. 네네. 겨울이면 두만강변으로 몰아치는 그 혹독한 강추위 속에서도 유희춘은 그 종성 땅 젊은 학도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조시대가 열리자 19년의 귀양살이를 끝내고 한양으로 돌아와서 대사헌, 전라도 관찰사, 이조 참판까지 지냈던 유희춘이었는데요. 네네. 자, 오늘은 그가 남긴 양생술과 심신을 건강하게 살리는 처세술 몇 가지를 돌아볼까 합니다. 네. 미암 유희춘은 그 20년 가까이 함경도 최북단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 몸소 실천한 양생술과 처세술을 기록해 남겼는데요. 네네. 자, 그럼 잠시 몇 구절 살펴볼까요? 네. 근데 유희춘이 건강하게 살아보는 양생술을 말할 수 있는 데는 네네. 유희춘 부인의 공덕도 크잖아요. 아, 그럼요. 네. 부인이 따라와서 귀양살이를 같이 하면서 유희춘을 구원해준 세월도 꽤 됐거든요. 아, 물론 그 유희춘의 부인 그 공덕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그럼 잠시 유희춘의 양생 비결과 처세술 살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에서 땀이 나면 급히 닦고 찬바람을 쐬지 않도록 한다. 의학서에 말하기를 음식을 먹고 바로 힘든 일을 해서 진땀이 날 때 병이 생긴다 했으니 땀이 날 때 감기를 조심해야 한다. 예, 이거는 감기를 미리 예방하는 걸 말했네요. 네, 요즘에도 도움되는 날이죠. 예. 네, 특히 겨울철에 진땀 흘린 다음엔 체온이 떨어지면서 감기가 들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네. 그리고 유희춘은 식사 후에 건강법도 말했는데요. 자, 이 구절 보세요. 식사를 마치면 반드시 따끈한 물로 입을 양치질해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
식후에 양치질하고 배를 문지르면서 백보를 걷는 것도 좋은 운동이다. 네, 그 시절도 식사 후에 양치질을 권했고요. 또 식후에 걷기 운동도 권장하고 있죠. 그러네요. 자, 이번엔 유희춘의 그 처세술도 몇 가지 볼까요? 남의 단점을 묻지 말고 장점을 깎지 말라. 남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지 않는 자가 소인이고 자신만 뽐내고 남을 꺾는 자는 악인이다. 쓰디쓴 말을 들어라. 달콤한 말은 아첨과 유혹이다. 남 헐뜯는 말은 전하지 말라. 사람 정은 따뜻한 대로 흐르게 마련이다. 네네. 요즘 다시 음미해봐도 처세나 건강을 살피는데 도움될 말이네요. 그러네요. 네. 네. 이 쓰디쓴 말을 들어라. 달콤한 말은 아첨과 유혹이다 하는 이 구절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유희춘의 양생고사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에서 나눴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론은 상담원 카페에서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음악 띄웁니다. 12가사 가운데서 죽지사를 이동규의 노래로 음미해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열차 현재 불티나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불티나역 내리실 분 준비해 주실까요? 아, 저요. 저 불티나역에 내리고 싶은데 괜찮겠죠? 어디 표를 볼까요? 아, 차표가 개발역까지네요. 1박 2일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아, 저 말입니다. 저 불티나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내가 개발한 상품들 불티나게 팔고 싶는데 싶대는데 왜요? 내리고 싶다는데 왜 안 됩니까? 억울하신가요? 그럼 안내해드릴까요? 현재 손님께서는 개발역을 거쳐 상품역으로 해서 세일역에서 팔아보고 반응이 좋으면 불티역에 내릴 수 있습니다. 개발도 안 되는데 말이죠. 어? 불티나역에 내릴 수 없단 말이죠? 아, 잠깐요. 그렇다면 그 지금 불티나게 팔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면 그 불티나역에서 내릴 수 있는 거죠? 아, 조금 있으면 불티나역 들어서는데 딱 1분만 드릴게요. 어디 불티가 날지 싼티가 날지 들어볼까요? 자, 이 치약은요. 뚜껑만 열면 자스민 향, 장미 향이 진동합니다. 그 양치질 한 번으로 하루 종일 말할 때면 입에서 향기가 솔솔 전해지고요.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내 말에 빠져들면서 부탁을 솔솔 들어주는 이걸로 치카치카, 푸카치카. 아니. 여기서 지금 그냥 치카치카, 푸카푸카 양치질을 하는 건가요? 아. 어머나, 치아만 치카치카 하는 게 아니라 입안 목조까지? 입술까지 치카치카를요? 어때요? 이 향기로운 말 느껴지나요? 여승무원님? 어머나, 입을 벙긋거릴 때마다 향긋한 게 솔솔 전해오네. 어머머, 아니야.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걸로 불티나역에 바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거 없나요? 아, 또 있죠. 개발 상품, 아이디어 상품 또 있죠. 자, 생술 뭘 마실까요? 자, 백두산 물을 팔아볼까? 아니죠. 이 생술은 통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 물방울 보세요. 자, 다이아몬드 물방울 아니죠? 이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이슬일까요? 새벽 이슬 촉촉이 젖은 지리산, 설악산, 계곡수. 어디 물 맛 좀 볼까요? 새벽 설악수, 새벽 지리산 생수. 어머, 물통하고 그림만 바꿨을 뿐인데 어머나, 기분이 좋아져요. 네, 물통을 통 튕겨주세요. 노래가 나오죠. 이 골물이 수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어? 물맛 나요. 나. 자, 손님, 디자인촌, 불티나역촌 내려주실까요? 네, 상암골 상사대야 1부 끝곡으로 가야금 병창 심청가 가운데서 올라간다부터 방아타령 대목까지를 강정숙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요즘 이 디자인 혁신으로 네네. 상품에다가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제품은 용기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겉 포장만 바뀌었는데도 아주 그냥 잘 팔리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어떤 제품은요. 네. 사진과 글자를 몇 자 바꿨는데도 관심을 끌고 있다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네. 예.
자, 뭐 앞으로 더 친근하게 쏙 그냥 손에 잡히게 예 기분 좋게 새롭게 그냥 융합시킨 모습으로 다가오는 상품들일 텐데요. 네네. 이왕이면은 겉모양뿐만이 아니고 내용도 조금 더 그냥 탄탄하게 채웠으면 훨씬 더 잘 팔릴 것 같죠? 아, 물론입니다. 예. 이제는 그 사업과 장사도 아이디어 시대인데요. 네네. 예, 겉에는 더욱 새로워진 그 디자인으로 그리고 또 속으로는 그 알찬 내용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네. 송년신년에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포인트를 하나 딱 주면은 그게 그냥 팍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디자인 혁신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이디어고. 네, 네. 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류명창 10분의 판소리 공연 감동 판소리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을 찾아갑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한자리에서 느끼는 최고의 무대 박송희, 남혜성, 신영희, 안숙선 명창 등 최고의 소리꾼 10분이 만드는 불후의 무대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 부산국악원 연합당은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공연은 부산광역시 특별 후원으로 초대권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1인 2매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국악방송 개국 4주년 기념 감동 판소리 부산공연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 부산국악원 연합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중한 무대, 더 소중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순종 황제가 타던 자동차와 명성황후의 한글 손편지를 고화질 사진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조선 왕실의 주요 유물 사진 2,000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순종 황제 어차 1월 5봉도 남북반구 별자리판 명성황후 한글편지 등 서울의 4대궁과 종묘에서 전해오는 조선 왕실 및 영친왕 유물입니다. 사진과 사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소장품 검색란에서 확인해보고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일반 시민이 만든 전통 공예품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12월 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3층 전시실에서 진행되고 무형문화재에게 전통 공예품 제작기법을 전수받은 일반 시민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2015 전통 기능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 수료생들이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침선공예 작품, 전통악기, 전통부채, 목가구 등을 선보입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063-281-1512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청소년들이 전통문화와 가까워지고
재능 있는 국악 꿈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강좌를 마련합니다. 겨울방학 청소년 국악 강좌가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수업은 오전반과 2개의 오후반으로 나뉘어 하루 90분 동안 진행되며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제작한 강습 교재로 예술단원이 직접 교육에 나섭니다. 강좌는 교육실기 기초과정의 가야금, 단소, 사물장구, 한국춤 등 총 7개 과목 9개 반을 운영하며 참가 대상은 초중등학생 또는 이해준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참가 신청은 12월 10일까지 국악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제5차 한류나우 정기세미나를 12월 1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한류 동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해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해외통신원 한류 동향 보고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은 한류 핫이슈 집중 탐구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고, 참가 문의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조사연구팀 전화 02-3153에 178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명서 전통시장에서 전통 마당극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명서 전통시장은 지난 11월 28일 퓨전 마당극 물 만난 토끼 공연에 이어 12월 12일 오후 2시에는 아리랑 콩쥐, 12월 25일 오후 2시에는 마당극 꼬리 뽑힌 호랑이를 선보입니다. 이번 마당극 공연 행사는 시장의 공영 주차장을 모두 비우고 300석 규모로 마련된 야외 무대에서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12월 25일에는 어린이 손님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제공되고 경품 대잔치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 전수조교 최숙희 선생의 공연이 개최됩니다. 한탈의 무용단의 제9회 정기공연이자 선소리 산타령 11회 발표 공연인 소리와 춤의 향연이 12월 9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 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계양구가 주최하고 최숙희 국악연구원과 한탈의 무용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한탈의 무용단의 태평무를 시작으로 최숙희 선생과 제자들이 펼치는 경기 산타령, 창작 국악 등 다채로운 순서로 꾸며집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익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이번엔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대구를 전화로 연결을 해서 수성 아트피아 목요음악회 공연 소식을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금 연주자고 대구 시립국악단 수석인 양성필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네. 네네. 지금 대구 날씨는 어때요? 아침에는 조금 쌀쌀했는데 네네. 점심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푸근해지네요. 아이고 네. 네. 자 양성필님 네. 저 12월 10일 목요일 11시 대구 수성 아트피아 무아콜에서 열리는 그 목요 음악회를 앞두고 한창 바쁘시겠어요. 어떠세요?
아, 네, 이게 수승아 드피아에서 1년에 5번 하는 그 기획 프로그램인데. 네, 네. 지난 10월에 또 대금 연주로 한번 했었고요. 예. 네, 이번에는 이제 그 가곡과 판소리를 한 공연장에서 예. 한날 한 시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당일 공연 때 사회를 맡으셨는데요. 네. 네, 우리 저 양선필 선생님께서는 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대금 독주회를 열으셨고요. 세계대학 학술 문화 축제 기념 공연하고 경주 세계 피리 페스티벌 등 큰 공연을 기획하시고 또 예술 감독으로 활동을 해 오셨어요. 네네. 뭐 네네. 여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냥 음악 관련된 일들이라서 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이 목요일에 열리는 대구 수상 아트피아 공연을 기획하시게 된 그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그 아트피아 측에서 요청이 왔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극장에서 이렇게 우리 전통음악의 기획 프로그램을 할애해 주는 것도 사실 좀 고마운 일이고 해서 네. 조금 더 우리 관객분들하고 또 우리 그 국악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깊은 우리 국악의 맛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네. 대금 연주 그리고 우리 그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 세계 문화 유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음바와 또 판소리 예. 물론 이제 한국의 같은 노래이지만 서로 성격이 아주 다른 네. 그런 다른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한번 이번에 꾸며봤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전통 성악 그러니까 특히 정가와 네. 판소리가 한 무대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자리인데요. 네. 네, 공연 내용을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데 먼저 네. 정가는 영재 시조도 선보인다죠. 근데 선생님 네, 그 영재 시조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 시조는 이렇게 각 지방별로 해서 뭐 경재, 완재 그리고 또 영재 뭐 이렇게 있는데 네네. 영재 시조는 우리 그 영남 지방에서 이렇게 많이 불려졌던 그런 시조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시조뿐 아니라 우리 정가는 네. 가곡, 가사를 또 포함해서 시조까지 해서 이 세 개의 장르가 우리를 정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창태에서 열심히 또 정가 활동을 하고 있는 소리 하시는 우리 김양교 선생님 네. 그리고 또 반주하는 선생님들 모셔서 네. 이제 그 가곡도 듣고 시조도 듣고 네. 가사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시창이라는 게 또 그 만들어서 네네.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개의 파트에 있는 그 알짜배기 음악들을 우리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네. 그 네 개 파트를 어떤 곡들을 저기 연주를 하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가사는 어떤 거고 뭐 가곡은 어떤 거고? 예, 가곡은 우선 그 뭐 가장 유명한 우리 태평가 그리고 네. 우라. 그 다음에 시창은, 우리, 그, 시리난간, 예, 네, 뭐, 이런, 곡들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가사는 춘명곡, 그리고 병시조, 뭐, 네. 이렇게 해서 꾸며보았고, 예.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이제 또, 2부에는 또 판소리 공연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네 장르에 있는, 그, 각 곡들, 네. 한 곡 정도씩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네 장르를 전부 이 김양교 선생님이 다 네, 혼자서 네. 독창을 하시나요? 예, 네, 여창으로 아이고. 이번에는 좀 꾸며보았습니다. 네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그 민소가학 무대에서는 또 민요 연극도 펼쳐진다면서요? 네, 아마 그 우리 여기에도 소리꾼 지역에서 네.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오영지 씨가 예, 예. 출연하게 되는데 네, 네. 이번에는 독특하게도 어떤 또 서양의 좀 다른 악기들과 네. 또 믹스해서 이렇게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곡들도 선보이는데요. 네네. 아마 남도 민요 이런 곡들을 고디언이라는 악기와 같이 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전통 판소리 그 신봉사 눈뜨는 눈대모 뭐 이런 네. 대목들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와 젬베라는 악기와 또 같이 접목을 해서 제비 노전기를 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네네. 지금 제비 노전기 말씀하셨는데 신 제비 네. 노전기라고 붙이셨다면서요? 예, 아마 그 제가 들어보진 못했는데 예, 예. 이게 다른 악기들과 같이 붙어 있으면서도 또 아마 가사 내용을 조금씩 바꾸어서 아. 대중들에게 좀 친숙하게 이렇게 예, 예. 아마 또 그 오영지 씨가 네.
꾸며서 이렇게 연주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이 판소리 2부는 판소리 무대를 선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네. 2부 판소리 인물 열전 무대는 그 어떤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나요? 네, 그 인물 열전이라는 것은 이제 판소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도 있고. 예. 네네. 네, 아마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그리고 또 그 인물들이 노래를 했던 판소리 대목들을 아마 이렇게 모아서 네네. 공연을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아마 그런 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목요일 오전 11시, 글쎄요,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대구 수성 아트피아 무악홀에서 열리는 목요 음악회 구경을 가시면은 전통성악 정가하고 판소리가 만나는 아주 멋진 무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번 목요 음악회에서 그 사회를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예, 네. 그동안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굵직한 문화예술 공연을 많이 기획하고 또 예술감독으로 활동해 오셨는데요. 네. 올해 대구 수성 아트피아 목요음악회 양생 네. 다시 한번 그 날짜와 시간, 장소 좀 자세하게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는 목요일 12월 10일이죠. 네네. 예, 그 오전 11시에 네. 수성 아트피아 무학홀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요. 네네. 또 아트피아에서 그 공연 관람을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과를 또 이렇게 준비해 드린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또 파도 한잔 마시고 네. 그다음에 마음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지고 공연도 관람하고 이렇게 가시면 아마 맛나는 점심 식사가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무래도 대구에 계시는 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기, 초대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예. 그, 공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00-9910번이나 상암골 상사디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은, 예, 저희들이 초대를 해서 이 아주 멋진 공연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양 선생님. 네네. 네. 이제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글쎄요. 네. 그동안에 그 대구에서 펼쳐지셨던 그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년에는 네. 또 어떤 무대를 펼치시게 되는지 신년 계획도 좀 미리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원래 계획을 세웠다가 네. 제가 뭐 조그마한 부상이 있어서 못했던 또 네, 6집 앨범을 한번 또 녹음을 할 계획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독주회도 잡아놨었는데 그걸 잘 못했습니다. 이 네. 부상 때문에. 아이고. 아니 지금은 이제 뭐 다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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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년에는 또 대금 전통으로만 만들어진 네. 또 독주회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전반 독주회 그리고 이거는 좀 무리한 계획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이제 뭐 책을 하나 또 이렇게 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국악 안내서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네. 그동안 이렇게 제가 수집했던 것들 네. 그리고 또 대중들이 좀 쉽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네. 좀 엮어서 그냥 글자 크기도 좀 크게 만들고 네네. 그래서 그 책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네.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양선길 선생님, 저, 네. 더욱 건강하셔가지고, 신년에 네. 세웠던 네. 여러 가지 계획들이 네. 네. 다 이루어지시길 빌겠습니다. 자, 네, 대구에 고맙습니다.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이번 주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대구 수성 아트피아 목요 음악회 멋진 공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양선길 선생님.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박 공연 되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구를 연결해서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대구 수성 아트피아 목요 음악회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어서 흥고가 가운데서 제비 노정기 대목을 이지훈의 소리와 조영복의 북장단으로 함께 합니다.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명기 대중례 얘기 가운데 박전랑 오는 날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한양 김사문내 진덕방을 찾아온 박전랑을 만나보실까요? 한양 진덕방 김사문이 영남 명기 대중례를 불러놓고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고 있을 때 박 전랑이 김사문의 진덕방을 찾게 됐는데 속으로 진덕방 풍류랑들 골려줄 작정을 하고 왔겠다. 이거 뭐야? 박 전랑이 왔는데 이런 허접한 가락으로 맞이하겠다는 게야? 아이고 이 박 전랑 그 어서 오시게. 얼씨구, 저 깡깽이 제비 한갱이도 여기서 논단 말이지. 애기 사람아, 같은 말이면 그 해금 명수 한갱이라고 해야지. 네? 해금 명수? 그래. 야, 해금 명수야. 너 언제부터 진덕방 패거리가 된 게냐? 앉아봐 이 사람아. 그 새 곡을 만들라고 한갱이를 내가 부른 거네. 뭐라, 새 곡을 만들어? 예전 곡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새 곡을 만든다? 아, 이것들이 한양 풍류를 박살낸다? 에헤이, 응? 이 사람아, 그 들어보고 말을 해. 아, 이런 일에 그 한갱이 같은 명인이 있어야 그 신곡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닌가? 반역을 하고 있구만, 응? 누구 마음대로 곡을 만들어대, 응? 김삼은, 잘한다. 한양 풍류 썩은 내가 진동하는구만. 야, 한갱아. 그걸 새곡이라고 그냥 깡깽 되는 거냐? 네가 여기서 놀아, 응? 에이, 박 전랑. 아, 저 악사들도 부지런히 이쪽저쪽 다녀야 먹고 살아. 아, 이거 내 듣자니 그 한강이 요새 그 오돌돌 집에 산다면서. 한강이가 왜? 아니, 오돌돌돌 집이라니. 내가 알 게 뭔가, 응? 저거 용선방 근처 살았잖아. 용호 독서당 가는 길 한강 보이는 산골집. 아니, 근데 왜 오돌돌 집 소리야? 아니, 자네 집 출입만 하다 보니까 겨울이면 그냥 오돌돌 떨고 사니까 아, 그게 오돌돌 집이지 뭔가. 뭐야? 내 집 출입했더니 오돌돌돌 떨고 살아? 야, 한경아! 너한테 내 서운하게 한 거 없다. 말해봐.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한 게 뭐가 있는지. 아, 이놈아! 말을 해. 이 사람아, 그 한갱이가 데려온 그 악사들한테 그 자네가 얼마나 짜게 했으면 이 악사 떼주고 저 악사 떼주고 아, 남은 게 뭐 있을 거겠어. 뭐? 한갱이가 악사들한테 이리저리 떼줘? 이런 이 바보야. 네 거는 네가 먹고 악사들은 지꺼 먹으면 됐지. 아니 왜 떼줘? 암튼 그 악사들 풀어줘. 악사가 무슨 머슴이라고 그냥 꽁꽁 붙들어놓고 그래. 응? 어이, 한갱이, 그 연주들 허게. 어, 그 새로 낸 신곡 들려줘봐. 저게 새 곡이라. 거기다가 영남에서 아무개까지 불러다가 아주 판을 벌리겠다. 대중네까지 불러들여서 이 박정남 코를 납죽하니 눌러놓겠다는 말이지. 아이고, 그 새 곡이 나왔으니까 새 사람이 와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아, 그래야 알려질 게 아닌가. 참네, 헌다 하니까는. 아 왜 영남에서만 불러대나? 관동명기, 개성명기, 평양명기 다 부르지.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도 아주 맷돌같이 돌았구만은. 한양에서 놀려면은 이 박전랑을 통해야지 누구를 들이대 감히. 아무 그래서 오늘 진덕방 찾아줬으니 아 고맙기만 하겠는가. 아, 자자 저 새로 낸 곡 어떠신가? 에? 왔으니 평을 좀 해주시게라. 내 입에서 얼씨구야 이 소리가 나와야지. 에라이, 이 소리 나와갖고 한양에서 행세할 줄이나 알고. 저런 게 무슨 신곡이야? 아주 그냥 잘 달린다. 한갱아, 말 타고 해금 타고 달리냐? 허허이, 박전랑. 이 곡이 곡신 유수곡이라네. 뭐? 곡신 유수곡? 응. 아니, 그렇다면 전에 제목만 남고 사라진 그 곡신 유수곡을 만들었다는 말인가? 그래. 어떤가? 저 골짜기신 그 곡신이 계곡물 타고 좔좔 쏴 내려오면서 꽃을 피게 하고 새들이 울게 하는 그림이 생각나는가? 아니, 그렇게 깊은 뜻까지? 예라이 만수야, 이게. 안경아, 잘 들었다. 엽전 받아라. 엽전 간다. 아니 그게 아이 무슨 짓인가. 아, 물수건에 그 엽전을 싸 던지다니. 수고했다 한경아. 야 피리제비 죽순아, 엽전 간다. 철포다. 어허이, 박전랑.
악사한테 아 저 악기에다 물벼락이라니. 어, 이 사람이. 그 곡신 유수곡을 나하고 했어야지. 너는 훈살이지. 역전 받아라. 아이고 박전랑 멈추지 못하는가. 네, 김죽파 전승 민간풍류 가운데서 연부를 문제숙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어골 풍류극장 명기 대중내 얘기 가운데 박전랑 오는 날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행패라는 행패는 그냥 골라가면서 부리고 있는 박전랑이죠. 네, 그러네요. 네, 김사문네 진덕방으로 영남에서 대중내가 온다니까 배가 아프지. 네. 그리고요, 자기 집 출입하던 그 악사들도 있으니까 이 물수건에다가 엽전 을 싸서 던지잖아요. 네네. 거기다 신곡이라고 만든 그 곡신 유수곡까지 듣고 보니까 우라가 치밀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곡을 다 하고 해야지 왜 진덕방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곳에 영남 명기 대중내가 오면은 박전당하고 대중내가 조용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여러분 내일 그 뒷얘기 기다려주세요.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길 가락길. 오늘은요 사설시조 1년 360일은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 해를 돌아보는 12월인지라 이 사설시조와 함께 다시 춘하 추동 360일을 되새겨보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시절 중에 꽃 피고 버들리 푸르면 화조 월석 춘월이요 했잖아요. 네네. 네. 봄날을 그렇게 노래했던 거지요. 그렇죠. 꽃이 필 때 나는 어디쯤에서 무슨 꽃을 피우려 했던가. 네, 그냥 바쁘다 보니까 지난 봄날엔 꽃 구경도 못하고 춘삼월 춘사월 지나고 말았구나. 네, 훌쩍 가버린 봄날을 돌아보게 되겠죠. 네네. 봄날 꽃 구경하면서 올해 자기가 피우고 싶었던 꽃. 예, 신년 개혁과 함께 싹이 트고 꽃망울이 생겨서 소담하게 폈던 희망의 꽃 한 송이를 돌아보게 되네요. 네네. 소망이 담긴 그 꽃 한 송이가 그 여름날 작은 열매로 자라나서 가을을 기다리던 그런 녹음방초 여름이었던가. 네. 열매가 달려야 여름 햇살에 하루하루 키워나 봤을 텐데 하면서 그 여름날을 아쉬워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죠. 네. 사설 시조에 보면은요, 여름날은 4월 남풍 바람으로 마침내 보리가 익는 녹음방초 하절이라 했거든요. 네네. 네. 땅은 푸른색이고 태양볕은 뜨거웠던 그 여름날에 흘렸던 진땀 덕에 가을 벌레가 올 때에 단풍을 반겼던 거고요. 네. 사설시조 1년 360일은 그 가을편 가사가 금풍이 소슬하여 동방에 벌레 울면 구추단풍 추절이요. 예, 소슬한 그 가을바람으로 단풍이 곱게 들 때 우리들 살아가는 그 일상의 단풍은 그 무슨 색이었을까요? 예, 아마도 여름날 그리도 진땀을 흘렸던 하루하루가 가을에 와가지고는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살림살이였다면은 아마 그저 단풍색은 퍼렇게 멍이 든 색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백설이 분분한 지금 같은 그 한겨울로 동장군 시절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때입니다. 네네. 천산에 조비절하고 만경에 인종멸하면 창송녹죽 동절이라. 네, 백설에 뒤덮여서 산이란 산마다 날아다니는 새들 자취도 끊어지고 사람들 오가는 발자취마저 없을 때 창송녹죽을 보라고 합니다. 네, 온 세상이 그냥 다 겨울에 덮여서 숨을 죽이면서 이 겨울을 어찌 지낼고 할 때 다시 보는 그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에서는요 꺾일 수 없는 인고의 힘을 보게 되지. 네, 그렇죠. 반드시 다시 그 꽃을 피울 봄철이 온다는 그 신년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푸른 설과 그 대나무도 벌써 백설에 덮여 허옇게 질려버렸을 게 아니냐 그런 말이고요. 네네. 네. 한겨울에 그냥 색깔만 푸른 소나무, 대나무더냐. 네. 네. 북풍이거나 백설이거나 매서운 얼음바람에도 굽힐 수 없다는 네, 그 기백이 보이는 구절이라 힘을 내게 되지요. 네. 하지만 또 흘러가버린 세월 때문에 탄식은 남더란 겁니다. 사시절 멋진 풍광 속에 무정하게 유수같이 흘러간 세월은 언제나 애달프더라.
뭐 그런 한숨 소리는 숨길 수 없더란 거죠. 네네. 지금 이 시점이 사설시죠. 1년 360날은에서 노래한 겨울 구절이라 할 텐데요. 네네. 네. 지나간 그리움으로 다시 돌아보게 되는 2015년 추나 추동을 새겨보면서 네 음악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설시죠. 1년 360일은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네, 사설시죠. 1년 360일은 김호성의 노래로 띄워드렸고요. 한 곡 더 이어봅니다. 단가 사철가를 정수님의 소리 송원저의 북장단으로 전할게요. 억순아! 아야야, 억순아! 아니 벚구가 어디 아픈겨? 아니 어째서 저렇게 지저대는겨? 복채인 삼촌. 응? 시방 벚구가 그냥 컹컹 지저대는 소리는 들리고 억순이의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는 안 들리고? 아이고 그게 참 편한 귀여. 아야야야 네 속만 타는 줄 아는 갑이요. 아야야 내 속은 무슨 건댕이란 말이요. 아니 근데 저 벚구는 어째서 저라고 지저대란 말이요. 그 상덕엄니 어디 나간 모양이요. 억순아 그 아짐 어디 간다고 현겨? 나한테 묻돌 말고 저 벚구한테 물어보셔. 가만있어 봐. 그 시기 저 접대 들어본 게 읍내 뭐 저 배우러 댕긴다고 하더만은. 에이, 뭐시여? 아니 그러면 집이 비어있는디 그 벚구는 죽어라 그 지저대는 것이. 아야야 억순아 네가 잠깐 들여다보고 오는 곳이 좋겠는디. 시방 날 들어 순찰을 돌라 그 말이오. 아, 이 장은 뭐더고? 이? 이? 오냐 그려? 나가 가야겠지? 와마! 어라. 아야야야 벚구야. 아니 어째서 그러고 그냥 펄떡 뛰면서 짓고 난리냐 그거요. 응? 아야야야 억수라! 저 상덕이 집에서 연기라는 거 아니여? 엄마 참네 사람도 없는데 뭔 연기라고 그랬어? 오메! 아니 뭔 연기다요? 예? 아이고 복채인 삼촌 예? 아 뛰야지 뭘 보고 있냐고 아 뛰가란게 아이고 이거 뭔 일이여? 아이고 저기 저 부엌 쪽인디? 오메 가스레인지에다가 불 붙여놓고 나가버렸구만. 예? 아이고 잠깐만 가스불부터 꺼야자뇨. 오메 아이고 아야야 억수라 여기 끓이고 있는 거이 아이고 이거 냄비통에 뭐여? 아이고 와마 아 이거는 개밥 벚구 개밥 아니여? 갔다 가스불에다가 개밥통 올려놓고 마실 나가서 상도가지. 창문부터 확 열으란 말이오. 아이고 그러라오. 아니 근데 세상에 저 벚구는 뭐 땀시 저렇게 그냥 콩콩 더 짖고 난리라냐. 아니 귀 아픈 게 그냥 그만 좀만 지지란 말이오. 아야 억순아 벚구 저놈이 그 자기 개밥 다 태웠다고 짖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시방 개밥을 다시 끓이란 말이여, 뭣이여, 응? 야, 벚구야! 너가 지금 불날뻔 한 거 살려줬는데, 뭐? 개밥 과정 달래는 것이여? 아야야, 억순아. 얻는 거 상덕이 아줌한테 전화로 말해야지. 뭐 하고 있는 겨, 시방? 응? 그래라. 가만있어 봐. 따띠또띠또띠. 응, 여보세요? 이 아줌이요? 하다, 시방. 그냥 집에 불날뻔 했는데. 아, 개밥을 가스불에다 올려놓고 나갔잖여. 예, 아니야. 불이 나쁜 것이 아니고 불날 뻔 했단기요. 왜시라고? 고생한 김에 벚구 개밥 조까 챙겨주라고. 아이고 참. 뭣이야? 당장 달려와야지. 아니 불 꺼준 게 개밥이나 챙기라고? 어따 참말로. 아니 상당하지. 시방 동양화 구경하고 있는겨? 이 복천지가 달려가야 허남이오. 네, 선고사 축원을 이광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이 시간 끝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 그 상덕 아짐은 읍내를 갔다는데요. 네네. 가스불에 그 개밥 끓이는 걸 깜빡 잊고 외출했다는 거죠. 아유, 그러다가 불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개밥 끓여서 주고 가야지 해놓고 가스불 켠 채로 외출한 거 보니까요. 건망증이네. 네, 건망증 맞네요. 네. 예. 이런 착각과 방신 때문에 이제 불이 나고 동네방네가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않습니까? 어휴, 그럼요. 네네. 네. 하여튼 뭐 추운 날일수록에 우리가 이 불, 예, 불조심. 이거는 다시 한번 진짜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예. 그 화재 사고가 빈번한데요. 예.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생각나네요. 네. 그러게나요. 현관문에다 써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며 가며 그냥 봐야 되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죠. 네. 네. 자, 상암골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19일 제주 국악방송이 개국합니다.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106.9MHz로 우리 국악의 흥과 신명을 제주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 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 축하 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넘실.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예술단, 제주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대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